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집을 진짜 이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여, 지금 들어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저기 여기 온 지는 한 2년 됐고요. 원래 포항 살다가 귀촌한 지가 지금 한 4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제가 도시가스 하다가 들어왔는데, 도시가스를 25년 하다가 들어왔는데. 아, 오래 하셨네요. 예, 그건 이제 자식들 다 직장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촌에 오니까 뭐 크게 할 일도 없고, 이제 그 주택 짓는 거. 예, 예. 이제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배워가지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이제 이렇게. 아, 아니, 근데 이 꼴짝이에 지금 선생님 집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안 불편하십니까? 뭐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예, 예. 발전기도 쓰고 뭐 했는데, 지금은 태양광 시설해서 뭐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전기가 부족하고 뭐 그런 건 없고. 요새 태양광 시설이 너무 지금, 예, 잘 나온다 그지? 옛날에는 뭐 저 집같이 한 12개, 16개, 막 18개에서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게 와트 수가 높아서, 예예예, 예, 예. 얘기하면 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저 집 안에 구경 좀 시켜, 예,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오늘 우리 저 오지 산골 경치 좋은데 사시는 자연인 분 선생님 집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나무 원목이 편백나무입니다. 이야, 이 편백나무가 안 비싸요? 제일 비싸죠. 그렇죠. 예. 요 전장 우리가 요 포인트 준 거는, 예예예, 예, 예. 적송이라고. 아, 이거는 우리가 무늬를 원래는 한 장을 붙여야 되는데, 예예, 예. 잘라 붙이면 좀 더 이쁘겠나 싶어서 잘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센스가 있으시네. 예. 그래. 아, 이쪽으로 이제 주방. 예. 야, 참 요새 자연인 사시는 분도 다 신식으로 이렇게 사시는구나. 잘 만들어 놓으셨다. 이 안에는 더 이쁘다. 방이 뜨뜻하네요. 예, 그럼 지금 황토방으로. 흙 냄새, 이런 냄새가 나네요. 와, 이런 게 참 친환경적이고 정말 좋다. 그럼 난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요 방은, 예, 예. 우리가 구들빵을 해서, 예, 예. 나무를 떼고. 좋다. 기름 보일러를 해놨어요. 기름 보일러 올리면 금방 뜨세지. 뜨세지고. 이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6평을 그 구들방으로 하려다가, 예, 예. 뭐 어디 객지 갔다 오면은 추워서 떼고 기다려야 되니까. 맞다, 맞다. 그러니까 조금 요거 외출만 해놨다가 올라오면 한 10분만 틀면은 금방 뭐. 그래, 되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잘 땐 이제 안에 들어가 자고. 자고. 예. 그 밖에도 구경 좀 시켜주 있어. 예. 아, 집이 너무 탐난다. 이 저한테 파이소. 요 밖에는 또 야외 이제 테이블, 예, 예. 데크 이런 만들어가. 데크 만들어서 하고. 그 선생님, 그러면 이 태양광 시설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태양광 우리 손 내 손으로 해가지고, 예, 예. 이게 배터리 사고, 예, 예. 인버터하고 뭐 사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한 집당. 그래밖에 안 들어요. 예, 뭐 지금 500만 조금 덜 들었는데, 뭐 우리가 배터리를 또 추가를 해서, 예예예, 예, 예. 6개에서 8개를 올리고, 뭐 여기서 부족하면 또 2개 배터리 2개를 더 올리면 되니까. 더 올리면 되는 거고. 예. 그럼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전기 시설은 지금 3kg 정도 나와요. 가정용 전기 거의 가까이 나와요. 아, 그럼 일반적인 가정집에 쓰는 거는 대략적 다 쓴다 이 얘기는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예, 예, 예. 예를 들어, 날이 흐리면은. 좀 덜하고. 덜하고,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바로 이거 보면은 100%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뭐, 전기 아쉬운 거는 없어요. 굳이, 그 뭐, 전기가 들어오면 뭐, 땡기겠지만, 굳이 전기가. 예, 전기를 여기 한 2kg 정도. 예, 예, 예. 넣어두면은 하고 안 하고 안 우리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네, 그지야, 인자는. 세상이,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 조금 이어나는데.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와. 이런 이제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지, 이게 자연 속에서 사는 맛이지, 이게요. 네. 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그맣게
우리 땅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여기는 뭔데요? 보일러실입니다. 아 여기 물도 안 되고 예예예 예, 숯도 예. 없고 이제 숯도 없고 아 탱크를 이 안에다 물 탱크를 집어넣었구나. 예. 여기가 좀 산골이다 보니까 예예 예, 예. 물을 바로 땡길 수도 없고 이제 물을 통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야 진짜 아이디어 좋으시다. 이거 뭐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해놨어. 아니 이 안에다 이래 연합뿌리면은 뭐 암만 강추위라도 얼지는 안 얼지는 하죠. 안 하고 산골 되면 보통 밖에 지금 물탱크 얼잖아요. 1톤 2톤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아 잘해 놓으셨다. 이거는 이제 긴급으로 화목 보일러. 아 긴급으로 이제 쓰는 거 화목 보일러. 네. 여기까지 네. 미리 장만을 다 해 놓으셨구나. 이게 이제 화목 보일러인데 예, 예. 뭐 기름 안 나는 나라에서 뭐 나무는 천지고 예,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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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출을 갔다가 지금 들어와서는 기름 보일러 끄고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고 예. 이거 화목 보일러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한 200만 들었어요. 직접 뭐 우리 친구가 제작을 해서 이걸 누가 어디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친구가 대구서 공장하면서 직접 만드셨구나. 그 이 보일러 공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 이게 순환 못하고 이게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자동으로 이야 진짜 철저하게 하셨네. 뭐 나름대로 머리를 조금 썼어 했습니다. 이게 순환 못하다가 보통 때 되면 그냥 팍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한 개 나가면 자동으로 이 한 개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농사 지을 때만 이럴 때 오니까 이 혹시나 고장 나버리면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그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주는 뭐가 하나 대답해서 야 정말 잘하셨다. 그리고 이 전기가 나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로 또 쓰고 배터리를 쫙 꽂고 나오면은 자동으로 진짜 철저하게 하셨네. 태풍화도 괜찮겠다. 여기는 뭐 조금 추운 지역이라서 근데 제가 와보니 경치가 너무 좋아. 여 뭐 세상 근심 없이 뭐 시끄러운 거 이런 거 없고 조용하게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면 별로로 하는데 뭐 서울이나 대도시 오면 막 아니 근데 선생님 여 집은 그러면은 집 짓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에? 태양광 뭐 한 채 봤을 때 한 6천 정도 태양광까지 예예예 예, 예. 향토하고 다 해서 한 6천 들었고 여기가 시내보다는 전기가 없어서 예, 예. 모든 걸 발전기 돌려가 용접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그렇지, 그 그렇지. 비용이 맞아, 맞아, 한, 맞아.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건 땅은 그럼 얼마 주고 평당? 지금 여기 뭐 조금 비싼데 조금 싼 데인데 저희들이 예, 예. 사면서 구매하면서 예, 예.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개인으로 아, 그, 준 거니까 그 뭐 그건 땅값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건 어차피 사셔도 예, 선생님 예. 거잖아. 예, 지금 뭐 저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맞아 맞아 더 주셨구나. 그 친구 옆에 친구인데 샀으니까 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준 거예요. 요새 도시에 살면은 진짜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소리 물소리 앞에 이거 계곡 물소리 듣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네, 뭐 물론 도시 내가 원래는 55에 예, 이촌을 예. 할라 했어요. 예, 예. 뭐 조금 남들은 일찍 하지만은. 어차피 뭐 도시에서 더 있으나 뭐 5년 더 있으나 뭐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뭐 했고 또 내가 여기 온 것도 물론 요 밑에 본집이 있지만은 예, 예. 뭐 자연이 내한테 공짜로 준 게 너무 많아서 맞아, 내가 여기 맞아. 오게 됐어요. 뭐 철달아 뭐 단풍 바꿔주고 뭐 저수지도 큰 거 있지만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니 근데 산세가 여기 보니까 약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약초 많습니다. 그렇지. 예. 제가 딱 보니까 그렇네. 와, 진짜 환경 너무 좋은데 사신다. 이런 저 선생님 정보가 앞으로 자연인 생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예산이나 뭐 저런 시설 짓는 거 땅이라든지 이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근데 땅값이 보통 객기 사람이 뭐 이런 도움은 비싸지 않나 예. 하는데 뭐 여러 군데 찾아보면 싼 데도 있고 예, 예. 집 짓는 비용도 도시에 비해서 뭐 물론 내가 기술은 딸리지만 짓는 거는 뭐
큰 비용 안 들어도. 맞아, 맞아. 자기 집 짓는다 생각하고. 나는 내 집이니까 내가 그냥 뭐 허술하게 해도 되고, 뭐, 비 안 세고, 전기 들어오고, 뭐, 물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판넬이 한 개가 420와트더라고요. 예. 저거는 170와트고, 한 개가. 아, 저쪽 건너편 예. 집에는. 이건 400, 이거 두 장 해도 이거 한 개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네 개 하고, 저쪽쯤 네 개 해서, 여덟 개. 이제 웬만하면 이제 흐린 날만 아니면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거하고 용량 똑같이 쓴다, 그치? 3시간만 해도 되고, 예, 예, 예. 3시간만 뭐 흐려도 예, 예. 충전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일주일 장마가 와서 계속 비가 오면은, 아. 근데 우리가 여기 발전기를 또 하나 구매해 놨어요. 발전기까지요? 선만 뽑으면 예비로 해놔야지 뭐 밤에 자다가. 아니, 선생님은 성격이 너무 철두철미하신 것이다. 그래도 뭐 아직 부족한 거 많고 그렇습니다. 아, 이 집이 그 자연인에 나온 예, 집이라고요? 80회. 아, 그럼 이분은? 어제우라고 80회. 어디 가셨어요? 아, 영양소 장사하니까. 아. 근데 우리 발전기도 하나. 아니, 여, 이분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시는 모이지요? 예, 저녁에 장사하고 올라오고. 아. 아, 이 집도 밖에 이래 봐도 친환경적으로 잘 지났네요. 좋은, 정말로 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많은 예. 분들한테 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선생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